안녕하세요, 여러분. 문화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전신 근육을 모두 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고요. 오늘 운동도 시작해 볼게요. 자, 먼저 두 다리 골반 넓이, 양손 뒤통수에 붙여서 한 번은 팔꿈치로 무릎, 그 다음은 손끝으로 발끝을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. 내쉬면서 찢고 반대쪽 후, 최대한 내 복부와 옆구리 근육을 비틀어서 후, 네, 팔꿈치로 무릎, 손끝으로 발끝 찍어줄게요. 호흡은 올려줄 때 내쉬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마실 거예요. 네, 무릎과 발끝을 높게 올려서 아랫복부까지 더 사용해보세요. 네, 슬림해지는 내 옆구리를 상상하면서 오케이, 잘하셨어요.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번째 동작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. 자, 골반 넓이 그대로 만들어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, 스쿼트 일어날 때 사이드킥. 네, 스쿼트 자세 앉을 때 무릎이 자꾸 안으로 모이는 분들은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발끝 45도 방향으로 턴 아웃 시키고 들어갈게요. 네, 동작이 급해지지 않도록 천천히. 지그시 엉덩이를 눌렀다. 일어날 때 옆으로 다리를 쓱 밀듯이 올려주세요. 전체적으로 탄탄한 하체 라인을 만들어주고 엉덩이 힙업까지. 네, 좋아요. 자, 그 다음 동작. 다리는 골반 너비 그대로 서서 한 다리를 뒤로 런지했다 킥. 뒤로 뻗었던 다리를 네, 복부의 힘으로 무릎 구부려 높게 차올리세요. 자, 우리 런지할 때도 꼭 다리가 골반 넓이 상태로 벌린 자세로 들어가셔야 돼요. 일어날 때 아랫배까지 쑥 당겨주면서 후, 허벅지 앞쪽을 매끈하게 만들면서 특히 엉덩이 아래 엉밑살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굉장히 예쁘게 힙업시켜주는 운동이에요. 몸의 균형 감각도 키워주고 네, 잘하셨어요. 다시 숨 한번 고르시고 자, 아직까지는 할만하실 거예요. 자, 그래도 다시 한번 두 다리 골반 넓이 서서 양팔 좌우로 그대로 한 발을 넓게 뻗어 사이드 런지. 네, 벌리는 다리를 바로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묵직하게 눌러주세요. 다운, 업. 마셨다. 올라올 때 숨 뱉어내고 후. 네, 쭉 뻗은 다리는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.
매끈한 안쪽 허벅지 라인을 만들면서 네, 구부리는 다리는 엉덩이 힙업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렇죠? 올라올 때는 복근의 힘으로 한 번에 쭉. 자, 그대로 홀딩. 버티면서 다리 라인 조금 더 늘리고. 자, 바로 반대쪽 쭉 뻗은 다리 안쪽 근육 더 늘려 볼게요. 후할 때 아랫배 집어넣고 꾹꾹꾹. 네, 돌아보세요. 잘하셨어요. 자, 이제는 우리 두 손바닥을 어깨 바로 아래, 자, 플랭크 자세에서 한 발씩 앞으로 걸어오기. 바로 들어오세요. 걸어서 앞으로 뒤로 뻗을 땐 엉덩이가 너무 위로 치켜들지 않도록. 자, 엉덩이가 많이 실룩실룩하지 않게 복근의 힘을 더 조이고 하세요. 네, 좋아요.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. 더 느리게 하셔도 좋아요. 자, 그대로 플랭크 자세 홀딩. 너무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엉덩이 사이에 귤 하나를 꽉 조여주세요. 잘하셨어요. 잠시 아기 자세로 휴식. 그대로 올라옵니다. 자, 이제 두 다리는 다시 한번 골반 너비로 양손끝을 향해 좌우로 발끝을 차 올려주실 거예요. 좋아요. 만약에 다리를 피고가 안 되시는 분은 약간 무릎을 구부리거나 손의 위치를 더 아래로 내려서 들어가세요. 옆구리 힘주면서. 오케이. 자, 그대로 깍지손 가슴 앞에 이제 무릎을 구부려 깍지 손바닥을 터치합니다. 후. 자, 이 동작은 약간 쉬어가는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동작이에요. 네, 대신 그만큼 허리를 굽히지 않게 꼿꼿하게 척추를 펴고 들어가요. 배 힘으로 후, 후, 무릎을 높게. 네,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은 양손 다시 뻗어내서 이제 원을 그려볼게요. 이 동작도 상체 운동할 때 많이 사용했던 동작이죠. 어깨 라인을 매끈하게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. 굳어진 어깨 관절도 풀어주세요. 자, 지금은 앞쪽으로 돌리고 있어요. 조금 더 난이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스쿼트에서 하체도 놀지 않게. 자, 거의 다 왔어요. 돌리고 돌리고. 네, 그대로 만세. 자, 이제 홀딩합니다. 스쿼트. 허벅지 앞쪽 전체로 버텨낼게요. 타는 듯한 느낌이 허벅지에서 느껴질 수 있게 후, 조금만 기다려요. 네, 일어날게요. 자, 후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의 땀이 조금 맺혔어요.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